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두절 말씀입니다. 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찬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버린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 말씀의 능력. 오늘 이 어, 히브리서 말씀은 이 믿음의 장입니다. 어, 초대교회 비파기 한창이고 어, 또 순교와 어, 또 배교와 그 많은 그런 한경에서 어,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어, 소대지 이런 말씀의 권위입니다. 저 12절에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지금 역사한다는 거죠. 활력이 있어. 이전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살아 고 운동력이 있어. 어그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격성이고 역동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어떤 행위를 동반해요 말씀은 어 그냥 이렇게 선포되면 그냥 그말씀이 상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돌짝밭에 길가밭에또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지금 이, 성,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보면요 어,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기별을 받았는데도 그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이제 이 나사로는 죽어, 어, 이 무덤 안에 있잖아요. 그때, 어, 마르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뭐 하시냐?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믿느냐는 거. 지금 어 그랬더니 이 어, 마르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살아날 거를 믿는 믿는다고는 거예요. 나중에 믿는다는 거죠. 나중에 아, 지금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할 거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래요. 지금 믿는 자,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네가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속에 나사로를 부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고백 속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네가 다이세자순 예수요그 말에 예수님의 발이 딱 묶이게 되잖아요. 우리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네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고백하는 줄 알아요? 마르다처럼 아 나중에 될믿습니다 아니면 뭐라죠? 이전에 내가 믿었습니다. 아 이전에 이전에 내가 믿었고 아 지금은 이전에 이전에 과거 신앙 아닙니다. 미래 신앙 아니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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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죠. 과거의 원죄와 지금 짓고 있는 이 원죄 속에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것 앞으로 죽어갈 지옥의 죄까지 다 끝난 거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는 거죠.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저희가 어제 우리성 선교회 원이스데이를 했거든요. 민도르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우린 행사라도 행사로 끝나지 않고 민도르의 9월에 갈 그 성교를 이미 우리가 받는 성교의 응답을 어제 진행했는데 오기 쉬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나오고. 저희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안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 이 말씀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옥도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는 만들 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불순운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만 이 말씀을 하나, 저 말씀 내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 이 말씀으로,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져가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그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그 말씀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역사하는 거잖아요. 사건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지금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내가 탁 쳐버리면. 이 말씀을 내가 이 역행, 내가 거슬러 버리면 사단이 득달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강단에는 말씀이 흐르다, 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맞추고 그 말씀을 내 인생 안에 오벳 에돔처럼 내 가정 안에 확 들이는 거예요. 가로, 어, 우리 어, 다윗이 이언약계를 70년 동안 그 방치된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이 옮기는 과정에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못들어진 수레에 싣고 비파와 수군과 이, 이뭐 축제를 하면서 가는데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언약계가 넘어질 때그 우사가 탁 잡은 거예요. 넘어지니까 엄격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언약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노하사 이 우사를 침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열정과 뜨거움과 그 언약의 언약에 대한 그런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계는고아자성의 어깨에 매어서 제사장의 어깨에 매어서 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권이라고 내가 맞는 수레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환경에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환경 속에 각자 역사하는 거지. 말씀을 1.1억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두려워하고 이 마음에 이 분노로 그 언약계를 낳고 가는데, 오벳 에돔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언약계의 비밀을 아는 그가 자기 집으로 메어가니라. 언약계를 메어가니라. 말씀을 노트에 놓지 마시고, 내 심령에 잘 심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얼마나 두절 두절, 사장 12절에서 신 말씀을 노트에 탁 두고, 어, 수레에 끌고 가지 마시고, 내이 어깨 내 심령에 담여서 우리 사람의 몸에 메워서내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매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이 질병과 치유와 환경과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말씀 자체가 신비기 때문에 역사는 하는데 신비주의가 되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말씀의 근원을 놓치는 정말 뭐랄까요. 그 안에, 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을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포인트지. 말씀은 콩할 만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막 크게 외치고 이렇게 안 해도 살짝만 기도해도 역사합니다. 한 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피조 세계가 딱 순복하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방이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진동을 안 해요. 우리가 진동을 안 해요. 우리가 진동해야지. 우리가 내가 진동을 해야 되는 거. 야 하나님 말씀에 내심장이 벌렁거리고 내 사고 체계가 깨지고 문제 사건이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이 나를 확 대시 열어주는 거예요. 아, 말씀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 동안 내 다쳤던 눈이 열리고 기가 열리고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유일한 무기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기예요. 우리 고집과 아직 무기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장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태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 장세기 1장에 보여지는 시간, 이 우주의 시간, 이 은하계의 시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을 잡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어 우리 안에 무기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선악가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원시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 언약계, 언약, 이 언, 언약을 깨버린 선악가 사건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로 이 먹는 이,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잖아요. 니가 이어 배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잖아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에서 만들어 먹으래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다 쳐버립니다.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어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죠. 분별력이 분별력, 통찰력, 직관력. 아,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 이거는 육신의 떡을, 이 육신의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바리세인과 서기관을, 사두개인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제자들이 이 누룩을 말하는데, 아, 우리가 떡이 없는 걸 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숙덕거리거든요. 나중에 깨달잖아요. 이게 떡이 아니라 세상의 누룩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러 나온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요 이루어가는 부분이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이 무너졌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잡은 자에게는 권위를 주세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만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함부로 할수 없는 어떤 그 힘이 있죠. 함부로 할수 없는. 어 마태복음 7장 어27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에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이 보아의 창고를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이, 어, 지식된 말씀을 자기도 믿지 않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 열어주시는 거죠. 특히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해 달라고. 우리가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권세 우리 예수를 믿으면 권세를 주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이 권위를 주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윽박지르고 소리를 고함을 치고 어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단번에 이렇게 목을 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이제 <laughs>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아, 내 자녀에게 먼저 선포하고 내가이 강단에 다음에 세벽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 말씀은 나에게 먼저 선포하고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어, 이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내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오늘 그러자 바르다야 네가 지금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아 나도 믿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믿으라 하는 거는 성도들에게 역사 일어나요. 왜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항상 뭐냐? 나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 우리 이보설교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서 22절 말씀인데 본문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뭐라 했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오늘 있잖아.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이 천국의 복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겨자씨부터. 이 겨자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다 무시하거든요. 전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예요. 금요일 날 말씀했죠.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 그 안에는 이 말씀의 힘이죠. 구원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 예수가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빼내준 거잖아요. 그런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장막터를 넘어 55장 이사야. 하나님의 초청인 이 전도와 성교의 초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사명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어이 12절에 뭐냐 <laughs>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골수 관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육신의 뼈밖기 아니라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전에는 감찰한다고 했어요. 감찰 판단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깨뚫어 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야비한 건지 아니면 이익을 계산하는 건지 판단 법적인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나도 알아요. 다 아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 오예요 수술, 수술. 수술하는 거. 암의 가장 좋은 게 뭐냐? 수술요법이에요. 일이기 때는 그냥 떼내버려야 떼내 돼. 그냥 암 자체를. 제일 좋은 방법이 수술이에요. 홍과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요, 마음과 생각이 딱 틀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을 딱 정리하잖아요. 무슨 말을, 예수님이 말해도 안 돼. 가르뉴도한테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나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겠다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이미 돈을 받아서 막았대. 생각이 이미 끝났어요. 간절과 골수를 쪼갠 쪼개기까지 한씨는그 말씀의 검을 오늘 딱 잡으시고 사단의 올물을 확 끊는 거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끊어야 돼요. 그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끊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고, 가문의 대물림은 예수 이름을 끊어야 되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돼요? 구원만 공짜입니다. 구원만. 말씀이 없는 인생은 뭔지 아세요? 윤회, 윤회. 그 아버지가 살았던 거 자기야 살고 그 엄마가 살았던 거 자기야 살고 안 끊으니까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돌아서 또그 자리 말씀이 있어야 차고 나가는 거예요 차고 이 올무를요 차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없으면 올무에서 희말림말이죠 연계 연계의 움직임을 못 차고 나가요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맨날 그 모양이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메 답답한 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우리 강단에서 원조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개가 토한 거또 먹고 또 먹고 우리는 더럽다 그러죠 자기는 맛있어 하, 이를 어쩐디요 우리 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은 칼이 거 검이에요 검 양날 양날 양날이에요. 칼이 아니에요. 한날 단면이 아니에요. 양날이에요. 양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치유의 역사. 질병만 치유받지 마시고 내 마음의 상처,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요. 제일 큰게이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수술 시간. 직접 나를 팀 살게 해주는 시간. 하나님, 내게 미션 놈의 시간. 우리 집만 열어놨던 미션 놈이 아니에요. 제자의 양력이 미션 놈의 시간이지.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고. 우리가 어떤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깊은 곳까지 통찰해서 자기만 알아요. 아, 내가 성령인도 못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구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우리요, 카드라 통신하지 마세요. 직접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저 목소리 좀 크다고, 저 강하지 않아요. 저를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수술하고 하나님 우리가 장막터를 넓혀야 되잖아요 올해 온다니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너의 휘장을 넓히고 네 줄을 길게 하고 그래서 말뚝에 경고히 박아서 잉태하지 못했던 것을 네가 출산하고 상고하지 못했던 사생활을 낳으면 안 돼요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뭐라 말씀하시냐 지으신 것이 어떤 거그 하나도 나타나는, 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요. 억울한 게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오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삼자 되면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건축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탈을 넓혀주실 거니까 말씀을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눈그 안에 나를,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눈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할 마음이 없대요. 내가 장막터를 넓힐 마음이 없는 거야. 변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런 거래요.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일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 큰 소리로 어, 알리시고 아뢰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